제왈목 총승즉 직하고 인수간즉 성인이라. 일파청산 경세규로니 전인천토 후인수라. 후인수득 막환희하람. 형유수인 제후두니라. 소동파왈 무고이 득천금이면 부류태복이라. 필류태환이라. 제왈 목종 승즉 직하고 인수 간즉 성인이라. 이 말 참 좋지요. 이 승자는 이 노끈 승자인데 옛날에 이게 먹줄 튕긴다는 말 다 들으셨지요? 지금도 그 한옥 건물을 짓거나 큰 나무 공사를 짓 때 보면 양쪽에 못을 딱 박고서 사실은 먹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거 이렇게 그려놓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한쪽에다 못을 박고 여기 이제 가운데는 먹통으로 실을 통과시켜갖고 이걸 쫙 한 다음에 이추를 한번 딱 들었다 탁 튕기면 이게 조금도 비틀어지지 않게 반듯하게 줄이 딱 쳐지는 거죠. 그게 이제 종승입니다. 나무가 먹줄 튕기는 것을 따르게 되면 곧아지고 그 반듯하게 줄 된 대로 이렇게 나무를 키고 자르고 하기 때문에 반듯한 제목이 나오고 그 말이에요. 인수간직 성인이라 사람들이 간, 남이 간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잘했을 때 간을 안 하지요.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말이 간입니다. 남들이 하는 간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, 성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밝은 사람, 사리의 밝은 사람이 될 것이다. 일파 청산 경색 유론이 전인 전토 후인수라. 그냥 7원 시쯤 되겠어요. 그죠? 후인 수득 막환희하라 갱류 경류라고 해야 되나? 갱류라고 해야 되나? 모르겠어요. 갱류 수인 제후두라. 일파 청산 경영 경색유, 영색유라고도 할 것 같기도 해요. 한 줄기 푸른 산의, 이, 사실은 여기 경색은 경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, 그, 일파할 때 파도를 말한 걸 보면, 아까 제가 그래서 영이라고 읽었던 것은 산 그림자가 물가에 촥 비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. 그럴 땐 이 경자를 영으로 읽어요. 그림자 영자로. 그러니까, 한 줄기 푸른 산의 그림자가 그윽하더니 전인 전토 후인수라. 첫 번째 구절은 의미는 없어요. 시니까. 전인 전토, 앞사람들의 전토를, 토지를 후인수라, 뒷사람이 받는 것이다. 받는구나. 후인수 등 막환이하라 갱류수인 제후둔이라. 뒷사람이 그 재물과 토지를 많이 받았다 해서 기뻐하지 마라. 갱류수인 제후두라. 다시 뒤에 사람, 내 머리 뒤에서 또 받을 사람이 있다, 이거죠. 이거 뭐, 조금만 고개를 돌려서 생각하면 그렇지요. 앞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고 해서 그 사람을 내몰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그 사람 뒤에서 또 그 자리 내놓으시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, 그죠? 그래서 앞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 쳐놓고 자기가 그 자리를 뺏었다 해도 그 뒷사람이 또 그 사람을 집어 쳐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. 여기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소동파왈, 소동파는 그, 그 밑에 나와 있지만, 북송 때의 대문인에서 사실은 당송 팔대가, 그래서 유명한 분이시죠. 소동파 이르기를, 무고이 득 천금이면, 부류 대복이라, 필요 대환이라. 이게 그거예요.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면, 그건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, 그걸로 인해서, 삶이 바뀌는 거지요. 아까 그랬잖아요. 그게 계상입니다. 인약 계상입니다.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
사귀었던 사람들도 끊어버리고 친척과에도 의가 상하고 결국엔 자신도 가지요. 제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무고히 득천금, 까닭 없이 천금을 얻게 되면 그것은 큰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, 큰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화를 갖게 되는 것이다. 세상은 노력한 만큼 받아가며 사는 거라고 봅니다.